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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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언니 바로 만나서 지금 와 뮤지컬을 해 내가 아 왜 그랬어 회수장님 머리 짜르셨나요? 반갑습니다. 저 연출을 맡고 있는 박찬호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어머니이신 우리 김지우 작가 선생님 소개합니다. 무진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강인하 역의 최자연입니다. 진표 역을 맡고 있는 오만석입니다. 서원주 역할의 조여정입니다. 준하 역할의 이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선호 역할을 맡은 남다름입니다. 수혜 역할의 김한희입니다. 준성형 맡은 서동현입니다. 소나 아직 안 뛰는데? 뭐겠지? 좀 풀어줘. 이제 중3인데. 중3이니까 이제부터 잡아야 돼. 다른 엄마들 보면 장난 아니야. 우린 너무 풀어준다니까. 제가 맡은 역할은 무진이라는 역할이고요. 저도 교단에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나 교사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엄마 역할이고요. 박선호, 박수호, 호호들 빨리 나와 아침 먹자. 엄마 샌드위치 최고잖아. 우리 아들 무슨 소리만 해. 들었지? 진짜 달달하다. 진짜 쩐다. 아부 쩐다. 엄마 바쁘니까 학원 가지 말고 내가 도와줄까? 가기 싫어하는 나를 내가 등떠미로 보냈어요, 뭐. 내가 그랬어요, 뭐. 저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지금 너무나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엄마 아빠로서 그 역경을 같이 이겨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답답하시네. 교장 선생님이 먼저 불미스러운 일 운운하시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둑이 터지면 막아야 하고 교통사고가 났으면 해결을 해야죠. 물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우선인데 못했으면 책임져야 하는 거고. 이 작품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주로 어두운 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문 열고 기다리랬지? 우선 존댓말 하면 더 무섭겠다. 아니 그래서 탈 때 아 약간 미안했어요. 죄책감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숨겨야 하는 아주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는 인물입니다. 나한테 부탁할 게 뭔데? 너희 남편 이사장이잖아. 아이들 면담이라도 다시 할 수 있게 네가 얘기 좀 해줘. 왜?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아니요, 친구 일이니까 아무래도. 준하는요, 인하의 동생이자 선호의 이모예요. 언니야, 우리 호우도 지각하겠다. 가. 케이크 상자 주문하고. 예. 슬픔을 함께 겪고 좀 밝은 에너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없으니까 가시라고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품이기 때문에 리딩 자체도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지만 아름다운 작품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품 제목 아름다운 세상만큼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끔 진심으로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본 리딩 재밌었고요. 저만 더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분들이 오늘 정말 애를 너무 많이 쓰셔서 같이 눈물을 참느라고 좀 힘들었고요.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낼지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JTBC 금토드라마 아름다운 세상 4월에 만나요. 안녕!